처음 보는 여성의 기괴한 얼굴이었습니다. 1999년 여름, 저는 제 손 아랫동서이자 낚시 메이트인 호준이와 함께 충주 근처로 낚시를 떠났는데요. 아이고 사장님들, 야 이거 간만에 오셨네. 이거 어떡하나. 아니 오늘 있잖아요. 아유 자리가 없어. 여름 휴가철이 겹친 때라 그런지 단골 낚시터에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저희 두 사람은 반듯한 낚시터 대신 한적한 물가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요. 야, 형 여기. 어 호준아 고마워. 어 여기 괜찮은데요 형님? 그치. 네. 여기서 하시죠. 그래. 야 여기 진짜 좋다. 충주호를 조금 벗어났더니 한적한 저수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인적 하나 없는 고요한 저수지에선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날이 더 저물기 전에 짐을 풀어야겠다 싶어 우선 텐트부터 치기로 했죠. 텐트 줄을 고정하려고 말뚝핀에 망치질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손목이야. 망치질이 튕겨 나올 정도로 단단한 뭔가가 걸리는 거예요. 손으로 흙바닥을 헤쳐봤더니 땅 속에 크고 평평한 돌덩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왜 이런 돌이 있나 싶었던 그때. 월척이다, 월척! 이야, 씨. 아, 형님, 오늘 조항 죽이겠는데요? 아, 뭐 낚싯대 걸자마자 잡히네. 이야, 이거 꽤 크네. 시작이 좋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큰 잉어를 낚은 겁니다. 호준이의 신나하는 모습에 마음이 급해진 전 돌이 박힌 자리를 살짝 피해 서둘러 텐트를 설치하고 그렇지, 이제 급해지지. 낚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야. 아 정말 아까 그 잉어 빼고는 물고기가 씨가 말랐나. 첫 잉어를 건져 올린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입질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손맛을 느끼지 못한 채 저녁을 먹고 다시 하염없이 입질이 오길 기다리다 보니 시간은 저녁 9시. 캄캄한 밤이 되자 저수지엔 물안개가 자욱이 피어올랐고. 아이고 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그때 텐트가 놓여진 근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형님? 아니, 뒤에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아무도 없는데요? 아, 저 차에 갔다 올 건데 뭐 과자라도 가져다 드려요? 호준이가 가지러 간 사이 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전 얼른 낚싯대를 틀어 줄을 감아 올리려 했어요. 그런데 뭔가 걸렸는지 낚싯대가 잔뜩 휘어서는 제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는데요. 수면 위로 갑자기 올라온 낚싯줄 끝에 피가 묻은 채 잘려있는 사람 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호준이가 서둘러 뛰어오면서 어, 형님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사람 손 여기 사람들 있다. 아 없어요. 건져 올린 제 낚싯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 분명히 손을 본 것 같았는데 뭔가 걸렸던 흔적조차 없더라고요. 아 흔적이 없어. 전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이라도 저수지 밖으로 나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준이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한 마리만 잡고 접냐고 절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잘못 본 거야. 아 오늘 내가 운전하느라 피곤해서 헛걸 본 거야. 그럴 수 있어. 애써 찝찝함을 떨치려는 전 잠깐 눈이라도 붙여야겠다 싶어 호준이를 두고 텐트로 돌아가 잠을 청했는데요. 잠이 들락말락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호준이냐? 호준이가 왔나? 자연스레 그쪽을 바라봤는데
창백한 피부만큼이나 하얀 눈자 위에 새빨간 눈동자, 그리고 입안 한가득 생쌀을 가득 머금은 생전 처음 보는 여성의 기괴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닥에 떨궈진 제 목을 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데, 형님, 형님! 일어나봐요, 빨리! 호준이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제 목을 죄어오던 손가락도 여자의 기괴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준이의 모습이 평소 같지 않은 겁니다. 왜, 왜 무슨 일이야? 너 꼴이 왜 이래? 우리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요, 얼른! 호준이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저보고 빨리 차를 끌고 저수지 밖으로 나가자고 악을 질러댔습니다. 미친 듯이 악셀을 밟고 또 밟은 후에야 차는 저수지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저수지 밖으로 나가 근처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저희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너도 그 여자 봤지? 그 벌건 눈, 그 벌건 눈동자. 무슨 소리세요, 형님?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요. 절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뭐? 호준이는 격양된 목소리로 자기가 본 건 여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안 잡히네. 맥주 좀 마셔야겠다. 호준이 말로는 혼자 낚시를 하다가 출출해져 뭐라도 먹으러 상자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순간 랜턴 불빛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사라지더래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잠시 뒤 젖은 손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순간 놀란 호준이는 그대로 툭 쓰러지고 말았다는데요. 누워있는 호준이 양쪽 귀에선 질퍼, 질퍼, 진흙이 파헤쳐지는 소리가 들렸고, 땅 속에선 여러 개의 팔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괴한 팔들의 정신이 혼미해지던 순간 창백한 얼굴에 남자가 나타나 호준이의 발목과 어깨, 목, 얼굴 등 온몸을 짓눌렀다는 것. 제가 본 입에 쌀을 분 여자와 땅속으로 호준이를 짓눌렀다는 남자와 여러 개의 팔들, 기친 듯이 발버둥치며 도망쳐 저에게 왔다는 호준이의 말은 제가 겪은 일만큼이나 믿기 힘든 이야기였는데요. 각자 다른 존재를 본 저희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질려 마을 어귀에 차를 세워두고 문을 꼭 잠근 채 밤을 새우다 잠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모르는 차가 서 있걸래. 여긴 못 알아왔어? 아, 우리가 어젯밤에 낚시하러 왔거든요. 저쪽에 있는 저수지에서요. 저서 낚시를 한다고? 아니, 그래서 뭐 좀 잡았어? 저희가 잉어 한 마리 잡았다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겨. 거기는 저수지가 아니고 묘지요. 거기가 원래 공동묘지가 있던 곳인데 골프장 개발한다고 관청에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장 몇 명이 떨어졌고, 포크레인이랑 불도저로 땅을 싹 파헤치고 공사를 막 다 해놨는데
장마가 크게 와서 홍수가 나고 그대로 수장됐다고 하더라. 아, 이거 괜히 묘지들을 들쑤셔서 모르는 관자까지 다 물에 떠다니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다고. 짐을 두고 갈 수 없어 한낮이 되어서야 다시 찾은 그 터에는 저희가 두고 간 짐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텐트를 철거하고 있는데 형님 이거 이 돌 어제도 여기 있었어요? 아 그거? 내가 어제 봤던 건데 왜? 아 형 이거 제대로 좀 봐보세요. 뭔데 그래? 아 빨리요 이거. 그제야 저는 그게 단순한 돌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진흙범벅이 되어 땅속에 묻혀있던 묘비였습니다. 막 떠나려는데 호준이가 그러는 겁니다. 어제 잡은 잉어도 놓아주자고. 형님 생각해보세요. 저수지도 아니고 이런 웅덩이에 이 잉어가 삽니까? 아무래도 이 잉어 무당이 굿하고 풀어준 잉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사람이 많은 낚시터가 아닌 곳에선 절대 낚시를 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본 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정말로 억울하게 무덤에 잠긴 이들의 넋이었을까요?